중요한 선택의 시간인데요. 저는 그 가족을 선택할 거냐, 정광훈 목사를 선택할 거냐라는 그 중요한 질문을 가족에게 받았거든요. 4년 전에 저는 정광훈 목사를 따르겠다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나다나 같이 가야 될 운명이거든요. 이게 소강기 선생님이 또 갈라치기를 또 하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교회를 완전 뒤쪽으로 내려고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 함께하는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 진짜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손원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나오셔서 오디건 나오셨습니다. 저도 감옥을 다녀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우리 정광 목사님과 50년 넘는 친구인데, 우리 장하빈 목사님, 또 강원식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은 정광 목사님의 30년 넘는 형제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가 50년 넘는 친구와 가깝냐, 30년 넘는 형제와 가깝냐. 아무래도 제가 밀리더라고요. 형제가 아무래도 친구보다는. 네, 이 형제이신 분들이 다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반드시 예수 안으로 복음 통일 이루시겠다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같이 모여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 광화문에서 선포한 것처럼 3년 안에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서 평양에서 부활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에 정말 여러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주장들도 있고 한데 예수님 안에서 저는 딱 하나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손에 꼽히는 큰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요. 은퇴하고 저는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위하여 정광 목사님 모세 부르시듯이 여호수아 부르시듯이 다윗을 쓰시듯이 하나님 쓰시니까 저도 이렇게 정광 목사님 가시는 가고 멈추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요번 부활주일 예배에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남을 만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함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반드시 예수 한국 보고